안녕하세요. 포항국가대학교 IT융합공학과의 박주홍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요, 그 스마트 시티, 스마트 건축이라고 그래서 미래의 건축과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디자인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이제 로보틱 건축이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공장에서 로봇 암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공간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디자인 인공지능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아름다운 건축물과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기술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프리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공장같이 어떤 실내에서 미리 건축 자재나 마감 재료를 만들어서 현장으로 옮겨서 이제 설치하는 그런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한 건축물의 경우에서는 이제 프리 패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인시추 패브리케이션이라고, 다른 말로 하자면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로보틱 컨스트럭션인데, 모바일 기기를 달아서 이제 센서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나 기존에 설치해놓은 건축물들을 피해가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VR, AR 기술을 사용해서 건물이 직접 짓기 전에 저희가 가상의 현실을 이용해서 미리 가본 것처럼 현장을 검증하고 로봇암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목공 건축을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목재의 가장 끝 긴 부분을 이제 잡아서 얇은 자재를 옆으로 쌓는 과정인데, 실제로 이거를 하는 연구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로봇을 잡는 공정 기법 자체를 개발하는 게 처음으로 개발한 새로운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로 공사는 그동안 다 사람이 해왔기 때문에 로봇이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작업을 하고 로봇은 로봇답게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것처럼 사람이 했었던 일을 로봇이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소위 말하는 번역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다양하게 하는 게 저희 그 연구실의 장점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 여러분들과 이것을 보시는 많은 그 연구자분들이 계셔서 저희와 협력을 하고 싶거나 저희 연구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오픈랩입니다.